내가 사변이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. 세무조사 자료를 좀 미리 모아놨으면 좋겠는데. 이 부동산 관련 자료는 완벽하게 처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. 아니, 내 거 말고. 아, 그럼 회장님 재산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,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 도현이 명의로 지금 옮기고 있다면서요? 네. 분명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. 네, 아시잖아요, 회장님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거. 이 상속세를 피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요? 이 법적인 문제 빼고는 저도 잘 모릅니다. 아, 그렇겠죠. 찾으러요. 네. 고생 많죠? 주문하신 배달해드릴 텐데. 아, 괜찮습니다. 소장님이 무슨 여인 기분 풀어준다고 사오라고 하셔가지고. 아,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무승영이 오빠가 외제차를 박으셨거든요. 어머나, 그럼 수리비도 장난 아닐 텐데.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1억 4천. 1억 4천? 그게 정말이에요? 네. 장 경장님, 저 화장실 좀 잠깐. 은주 씨 미안해요. 내가 본의 아니게 은주 씨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. 언니도 모르셨던 일인데요, 뭐. 근데 은주 씨, 우리 태진이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? 우리 태진이가 차갑게 보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한테 약하거든. 무승경 파트너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래저래 안 된 마음에 걔가 동정하는 걸 거예요. 틀림없이. 저도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팀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접어야겠다 싶어요. 아니, 왜요? 차 팀장님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대출이요? 걔가 왜요? 자기가 뭐 돈 쓸 일이 있다고? 설마 무슨 경 주려고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?